그대로를 봐주었습니다. 뭐 하나 별거 아닌 걸 해도 와 좋구나 뭐 잘했다 이런 것들 뭔가를 그려왔을 때 해왔을 때 딱 보여줬을 때 정말 진심으로 놀래고 기뻐하고 대견해 해주는 표현은 정말 많이 해요. 저도 그거는 엄마가 그렇게 하셨고 저 역시 그런 반응은 정말 최대한 잘 보여줘요. 뒤늦게 애니메이션 공부를 위해 떠난 유학.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어야 했지만 너무도 즐거웠습니다. 2005년에는 세계적인 아동 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유달리 인형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커서까지.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작품으로 승화되기 전에는 주변에 여기서 질타도 많이 받고 좀 드러내놓고 하기 힘든 취미였는데 저는 지금 제 애들도 뭔가 이렇게 좋아서 막 그거에 막 탐닉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게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를 파다 보면 그게 예술의 경지에 이르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려도 행복했던 어린 희나. 인형놀이로 이야기 만들기는 중학교 때까지 계속되었죠.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은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욕탕에서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딸 셋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뺨서부터 이렇게 때를 밀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싫어하는 거를 안 하게 하려고 하나씩 끌어안고 구연동화를 해야 돼요. 동화를 하면서 미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그 얘기 재밌어갖고 한 번도 안 울고 때를 다 밀어요. 그럼 한 놈 다 밀고 또 세 아이를 다 밀 때까지 구연동화를 해줘야 돼요. 그럼 나중에는 셋 다 밀고 나면 목이 아파요. 팔도 아프고 목이 아프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무사히 다 밀고 나면은 옆에 딴 집 엄마가 자기네 아이는 막 악을 쓰고 울어요. 그러면 젖은 등어리를 짤싹짤싹 때리면서 쟤네들은 안 우는데 너는 왜 이렇게 우냐. 그러면 속으로 나는 이렇게 목이 아프도록 동화를 얘기를 해준 게 저 엄마는 한마디도 안 해주고 등어리 때리기만 하면서 뭘 안 울기를 바라나 그런 눈으로 내가 보죠. 내 목욕탕에서 내가 만약에 괴로웠으면 괴롭게 때리 밀렀으면 아름다운 그림책이 안 나오지. 목욕탕에 관련된 그게 악몽이었다면 항상 그렸어요. 항상 그때 기억이 좋았으니까 그거를 되살려서 그림책이 나온 거예요. 청개구리가 어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손주들에게 계속됩니다. 옛이야기부터 어머니의 삶까지 소재는 다양합니다. 비만 오면은 걱정이 돼갖고 개월 우는 거야 그게. 그래서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울어. 걱정돼서. 잘 들을 걸 그러고. 청개구리 군인들이 총쪽으로 싸우다가 막 다친 사람이 많거든? 그럼 그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저 덴마크라는 나라에서 큰 병원 배를 보내줬어. 이만 부셔먹는 거? 이만한 걸 줘갖고 그걸 판대기를 이렇게 안고 왔어. 어머니는 앞으로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과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또 다른 세계의 경험이고 상상력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경험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통한 경험. 그 머릿속에서 막 돌 거 아니에요, 두뇌가. 또 두뇌 발달도 잘 되고. 그리고 모르는 세상을 이야기 속에서 찾잖아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얼마나 넓어져요. 그래서 그 어떤 스토리에다가 막 내가 어떤 대목을 더 살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목에서는 막 살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뭐 재밌게 얘기를 해주고 그랬죠. 자식들에게 항상 열정적이었던 어머니.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주려 했던 어머니. 이제 당신의 삶을 자식들이 이어갑니다. 지우가 되게 빠르네. 외국에 사는 큰딸 내외를 빼고는 모두가 함께한 자리.
맛있는 음식에 음악 하나면 행복이 충만합니다. 어머니가 그려온 그리고 만들어온 그림 같은 작품이 펼쳐집니다. 행복합니다. 사위들이 따로 안 놀고 이렇게 함께 와서 올려주고 같이 시간 보내 그러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뭐야. 엄마 제발 병원 좀 가세요. 그 어깨 심각한 거예요. 걔는 명야단이에요. 내가 좀 목을 좀 이러면 막 목이 아프거나 당장 병원 가라고. 아니 그 허리가 어깨가 계속 몇 주째 삐뚤어 계신데 제가 보기엔 심각한 일인데 당일날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럼. 근데 나는 병원 잘한 거야. 그냥 넘기지.